약간 이제 물에다가 먼저 닭가슴살을 네 덩이 넣는데요. 그냥 물 양은요, 큰 생수 한 통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여기에 마늘, 홍삼 마늘을 우르르. 네, 우르르. 아, 오랜만에 됐습니다, 우르르. 네, 우르르. 그리고 여기에 맛술도 그냥 살짝 넣어주고 바로 가열을 하고요. 근데 처음부터는 뚜껑을 닫지 않고 고기 겉면이 조금 하얗게 될 때까지 그때는 뚜껑을 열어줘야지 불필요한 잡내는 날아가게 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고기가 겉면이 하얗게 이렇게 하얗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뚜껑을 덮어줘요. 이렇게 해서 10분 들 거예요. 네. 아, 네. 10분. 10분. 닭가슴살은요, 웬만하면 10분이면 다 익어요. 근데 막 20분, 30분 익게 되면 너무 퍽퍽해지니까 10분 딱 익었다 하면 그때 꺼내서 바로 조리할 수 있어서 조리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마늘 닭국입니다. 네, 자, 이제 꺼내겠습니다. 벌써 이 홍성에 이 홍삼 마늘 향과 이 닭가슴살 냄새만 맡아도 여기에 지금 홍성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 삼계탕집에 와 있는 홍성. 느낌이에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닭가슴살은 꺼내요. 그다음에 닭가슴살을 이제 찢어줄 거예요. 네. 닭가슴살이 10분 됐잖아요. 얼마나 촉촉하게 보드랍게 삶아줬냐면 이렇게. 아, 안에 색깔이 진짜. 그래서 이거는 우리 닭게장처럼 이렇게 찢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쭉쭉쭉 다 찢을 거고요. 이 마늘 걸어줄게요. 아주 모양 살아있는 거야. 네. 어우, 색깔 좋다. 살아있네. 오, 마늘 색깔이, 삶은 색깔도 틀리네. 이 마늘은 당연히 버리지 않고 다 쓸 거거든요. 왜 우리 바지락 삶고 뺐다가 마지막에 넣는 것처럼 네네. 그렇게 해서 해줄 거고요. 그리고 절반은 뭐 할까요? 뭐 반면 소스 만들 건가요? 소스 만들 때? 오, 맞습니다. 아, 소스. 소스를 만드는데 아. 우리가 뭐 잔치국수나 하면 간장 양념해서 얹어 그렇죠,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마늘 닭국은 이 마늘을 양념장으로 해가지고 얹어서 더 마늘을 풍성하게 맛을 내줄 거예요. 네. 오. 그리고 이제 재료를 쌀 건데요. 자, 마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 마늘종. 마늘종. 네. 아, 마늘종. 마늘종 아세요?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입니다. 오, 진짜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보통 마늘종을 진짜 조금 자극적이거나 짜게 반찬으로 많이 드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볶음밥에 넣어도 맛있고 국에 넣어도 맛있고 그냥 만능이거든요. 마늘의 싹부분이잖아요. 네. 마늘의 끝까지 다 활용하기 때문에 마늘의 모든 영양소를 넣은 마늘 폭탄 보양식이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송송송송 썰게요. 더 잘게 썰어도 되고, 자, 그리고 대파도 썰어줄게요. 그리운 고추, 그리고 양파도 그냥 가늘게 채를 썰어줄게요. 네. 자, 닭가슴살 넣어요. 아, 그 국물 그대로. 네. 야, 찢은 걸 다시 네. 넣고. 마늘. 다 넣어요. 아, 오, 너무 좋아 이런 거. 아, 시원시원하네요. 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만 넣어도. 아.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감칠맛을 내주기 위해서 참치액을 하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고운 들깨가루. 네. 네. 고운 들깨가루를 넣어줍니다. 고운 들깨가루도 하나. 너무 강하게 넣으면 또 매력이 없어져요. 네. 너무 막 들깨탕 같고 이러니까 네. 가볍게만 넣어서 훨씬 더 고소함 내주고 잡내도 없애주고. 네. 그 다음에 참기름. 참기름도 넣어요. 그래서 훨씬 더 향도 좋게 해주고. 아. 자, 이렇게 해서 센 불로 후루룩 끓일 거예요.